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 재밌게 플레이하기 노력한 남자 가디아입니다. 오늘은 윙크래프트 서버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방송 시작 전에 목소리가 지금 좀 나간 상태라서 굉장히 처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퀘스트를 바로 진행해야 하는데 퀘스트 시작 전에 어떤 분이 그 탈출맵 아니 탈출맵이래 윙크래프트 클래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클래스들 전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스토리를 아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그 윙크래프트 서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번 잘못하면 근데 튕길 수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 튕겨가지고 일단은 메이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윙크래프트 서버의 가장 기본 섬인 기본 섬이래 기본 마을인 라그니인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저쪽부터 갑시다. 네, 여기저기 법사가 많네요. 법사분들. 일단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입니다. 윙크래프트에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죠. 네. 법사, 아처, 군수, 전사, 도적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법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팡이를 주무기로 삼는 법사라는 직업이고요. 사용 가능한 스킬은 네 가지가 있으며 지금 뭐 읽으면서 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있으며 회복 1개, 탈출미국 1개, 공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공격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계속 화살을 던지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참고로 기본 공격은 벽을 통과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릴 수 있고 원래 벽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식으로 벽 통과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부 스킬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힐 스킬을 따로 뭐죠? 힐 포션을 따로 안 사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포션들을 사면 이벤토리 창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아이템을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저런 걸 옮기는 데에는 비효율적인데, 마법사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은 공격력이 좀 약해요. 공격 스킬이 21대 처음 등장하는데 그 21대 나오는 공격 스킬 이전까지는 무조건 기본 공격으로만 싸워야 합니다. 또 강한 단일 공격이나 단일 공격 스킬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렵게 싸워야 한다는 거. 그게 유일한 단점이죠. 이 캐릭터의 스킬을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킬 힐입니다. 블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힐을 좀 많이 올려놔서 뭐라고 해야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 그 5씩 오를 때마다 처음에는 10인데 나중에 5씩 오를 때마다 그 스킬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잖아요. 힐 스펠이 원래는 회복 스킬이 처음엔 그냥 회복력이 3밖에 안 돼요. 근데 레벨업을 해서 16이 되면은 받고 있는 디버프와 화염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레벨 36을 지났기 때문에 회복량은 제가 지닌 피통에 비례해서 회복됩니다. 전체 피통이 아니라 지닌 피통에 따라 회복이 되고요. 제가 지닌 체력의 70%를 몇 초간 하트 두 개를 추가로 받으면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스킬 레벨이 있다고 해서 스킬을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여기 밑에 보이시는 레벨에 따라서 밑에 보이시는 레벨에 따라서 스킬 레벨이 좌우된다는 거. 잠시만요. 템 좀 봅시다. 왕 좋아요. 네, 빰.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킬 텔레포트입니다. 소음 만화는 4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사용되는 건 3이고요. 4인지 3인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써 있는 건 3인데 떨어지는 건 4네요. 좋아요. 어쨌든 네, 일단 레벨 11때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이고요. 데미지가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데, 레벨 26이 되면은 데미지를 기본적으로 100을 주고요. 그리고 텔레포트를 하는 동안 중간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립니다. 이렇게 잠깐만 맵 바꾸고 나가면 되니까. 몬스터들 조금 많아요. 보여드리기가 편한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쭉쭉쭉쭉 모이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저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를 도와줍시다. 아니에요. 도와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면은, 또다시, 그러면 애들이 쓰러지죠. 이렇게 해서 애들을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잠시만요. 일단 저 친구한테, 힐을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힐을 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텔레포트 하는 도중에 모든 적을 때리고, 레벨 46이 되면은 스킬 레벨이 3이 되면서 그 텔레포트 하는 동안 중간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리는 동시에 제가 이렇게 해서 때리는 캐릭터들에게 실명을 5초간 줍니다. 텔레포트가 20블럭, 최대가 20블럭이라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빠른 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 이동 이렇게 빨리 할 때는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점프맵 같은 것도 이걸로 굉장히 빨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테오입니다. 다음 스킬 세번째 스킬이고요. 레벨 21 때 처음 배웁니다. 이게 첫번째 공격 스킬이에요. 21일 전까지는 무조건 이것만, 이렇게 기본 공격만 사용하다가 20일 되면 빵빵 해서 빵 하고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장점은 이렇게 해서 자동 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맞을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속성 데미지는 흙 20, 불 20 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또 속성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데미지는 기본 데미지의 400%예요. 빵. 그래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소모 만화는 8개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 36이 되면은 스킬 레벨이 2가 되면서 메테어가 원래 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빵 하고. 네, 그리고 뭐냐, 속성 데미지가 약간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제가 레벨이 56이 되면은 스킬 레벨이 3이 되면서 메테오가 떨어진 자리에 몇 초간 계속 불타면서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 이게 메테오 자리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직 43이라서 배우긴 멀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스네이크, 냉동 뱀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음뱀? 네, 얼음뱀. 얼음뱀 스킬입니다. 레벨 31 때 처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화는 6개를 기본적으로 드는데, 나중에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 레벨이 스킬 레벨이 오를 때마다 사용되는 만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을 5초간 느리게 만듭니다. 5초간 이렇게 해서 느리게 스킬 점수하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뱀이 날아가는데, 제가 보는 방향에 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적을 느리게 만들어 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할 수 있고요. 만화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접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데미지는 따로 없어요. 스킬 레벨 2가 되면은, 네, 레벨 46이 되면 스킬 레벨 2가 되는데, 적을 2초간 얼게 만들고요. 물 데미지를 50%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벨이 66이 되면은 스킬 레벨 3이 되면서 적을 4초간 느리게 만들고요. 뱀처럼 플레이어의 머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날아가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스 스네이크는 딜로 잡고 서포터 스킬이라 거의 데미지는 메테오로 다 주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메테오로서 밖에 데미지를 주고요.
캐릭터 난이도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지금까지 처음엔 쉬움이었다가 나중에 중반쯤 되면 약간 난이도가 보통이나 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보통이나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려움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라고 해야죠? 보스 레이드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보스 레이드 할 때 그 레이드 하실 법사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캐릭터를 찾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사 다음 캐릭터 바로 궁수입니다.